5인 투자 전략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이 연결돼 있습니다. 윤정식 부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투자 전략부터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 미국 시장이 횡보세를 보여준 지 이제 일주일이 좀 넘었습니다. 국내 시장도 좀 답답한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국내 시장은 뭐 한 달 넘게 좀 답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데 미국 시장은 계속 올랐었다가 한 일주일 정도 전부터 미국 시장도 좀 답답한, 좀 답보 상태, 횡보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개별 종목 장세가 미국 시장도 좀 펼쳐지고 있고요. 지수는 묶어두고 특정 이슈가 있는 종목들, 뭐 예를 들어서 뭐 백신 치료제를 개발했다든지 아니면 뭐 특정한 무슨 실적이 굉장히 좀 좋게 나왔다든지 국내 같은 경우도 이 비슷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미국 시장뿐만이 아니라 또 국내도 이제는 전 세계 증시가 대부분 좀 비슷하게 지수는 좀 묶여 있고 이 전체적으로 지수가 묶여 있다는 얘기는 대형주는 묶여 있다는 얘기거든요. 대형주는 좀 멈춰 서 있고 중소형주 위주로 특정하게 좀 이슈 있는 종목들. 미국 같은 경우 뭐 리비안, 국내 같은 경우는 NFT라든지 메타버스 뭐 이런 특정한 이슈가 있는 종목들, 섹터들 위주로 수급이 상당히 좀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수 자체가 국내 기준으로 본다라면은 뭐 낮게 잡으면 박스권 하단 2,900 정도, 좀 높게 잡으면 2,950 정도 되겠고요. 상단이 한 3,050 정도 됩니다. 박스권이 점점 더 얇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여기에서 올라가자니 부담스럽고 떨어지자니 아깝고 좀 계륵 같은 오르지도 떨어지지도 못하는 좀 많이 붙여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좋은 섹터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지 못하는 이유, 대형주는 좀 부담스럽다. 이런 부분들이 기관과 외국인에 있어서의 그런 생각들에는 굉장히 좀 세게 이 뇌리에 박혀있는 것 같고요. 뭐 그렇게 본다라면 개별 종목으로 가야 되는데 또 지금 자리에서 이 게임주들이 대부분 좀 NFT 관련주들로 묶여있는데 이 관련된 종목들 사기에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분명히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좀 많이 있고요. 여기에다가 지금 국내 금융통화위원회가 이 25일 날 열릴 예정인데 기준금리 인상 뭐 거의 100%입니다. 뭐 그렇게 되면 한 1%의 기준금리가 되는 모습들이 있고요. 시장은 이 부분 뭐 이미 선반영했기 때문에 시장의 그런 충격이 강하게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준금리 인상이 된다는 부분들, 시장에 있는 자금들이 조금씩은 줄어들고 있다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이렇게 본다라면은 뭐 부동산도 그렇고, 뭐 증시도 그렇고, 뭐 실물도 그렇고, 대부분 가격은 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미국도 테이퍼링이 이제 시작이 돼서 이 테이퍼링이 점진적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내년에는 기준금리 인상도 될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뭐 그렇게 본다라면 전체적으로는 자금이 줄어들 거고, 시중에 있는 자금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이 주식에 살 수 있는 자금 자체가 줄어든다는 얘기고요. 살 수 있는 자금이 적으면 이 좀 더 수익률 게임 쪽으로 많이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예전 2000선 내외에서 묶여 있었던 국내 증시의 흐름과 비슷한 흐름이 지금 3000선 내외에서 좀 묶인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상황이 상당히 좀 오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대형주보다는 좀 중소형주 위주의 수익률 게임을 할 수 있는 기관과 외국인이 적은 돈으로도 이 그래도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중소형주 위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대형주들도 굉장히 좀 선별적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이 너무나도 시가총액이 높은 대형주들은 크게 움직이기가 좀 만만치는 않은 상황이고요. 이 시가총액이 높은 대형주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최근에 좀 많이 떨어졌다, 가격적으로 좀 메리트가 있다라는 종목들은 단기적으로는 좀 반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형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많이 떨어진 종목, 중소형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짧게 매매하시면서 이 사실은 이 눈을 조금이라도 띄면 안 됩니다. 굉장히 빠르게 오르고 굉장히 빠르게 떨어지는 게 최근 트렌드이기 때문에 뭐 특정 섹터나 특정 종목들 위주로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은 좀 짧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위주로 단기 매매 전략을 펼치는 것이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오늘 관심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은 뭐 중소형 섹터 뭐 이런 데는 지금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게임주로 대표되는 NFT랑 메타버스 그리고 뭐 지옥으로 대표되는 뭐 여러 가지 미디어 관련주들이 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 중소형주들은 짧게 매매하시면서 좀 이 사실은 실체가 숫자가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좀 짧게 이 수급에 맞춰서 좀 매매를 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많이 말씀드렸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2차전지 관련주 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미국 증시에 리비안이 상장을 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줬고 아직 본격적으로 테슬라만큼 자동차를 팔지는 못했지만 테슬라의 대항마로 꼽히면서 이 상당히 좀 많은 투자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와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종목들 이 국내에서도 등락을 반복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2차 전지는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수요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이 2차 전지 관련한 뭐 가장 크게는 대형 3사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그리고 LG화학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이제 분사가 되겠죠. 그런 부분들이 가장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 세 종목의 공통점이 미국에다가 공장 증설을 하고 미국에서 생산을 하고요. 미국에 있는 이 완성차 업체들과 이 협업을 강화하는 그런 모습들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 경제가 미국으로 재편이 되고 있고요. 미국에서 생산되는 부분들, 미국과 연관되는 산업들이 분명히 좀 더 주목을 받게 되는 그런 시대가 왔기 때문에 2차 전지는 전 세계적인 수요가 늘어난다라는 데 우선 첫 번째로 이 포커스를 두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과 연관성이 가장 높은 산업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에서도 지금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리비안까지 등장을 하면서 리비안에 가장 크게 연관이 되어 있는 뭐 그런 회사들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 관련돼서 예를 들어서 뭐 특정 A사가 대형사 중에서 관련이 있다. 그럼 그 회사에 관련된 장비주라든지 소재주 같은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겠고요.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은 전기차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 내년도 그렇고요. 내후년도 그렇고요. 계속적으로 좀 좋을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중소형주에 좀 매매가 자신이 좀 없으신 부분들 그리고 좀 중기적으로 뭐 중장기적으로 투자가 가능하신 분들이 계시다라면은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투자하시면서 좀 편안하게 묻고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차 전지 관련주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업앤다운 5인 투자 전략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문가들 3명은 상승장을 예상하고 있고요. 1명은 보합권, 1명은 하락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KTB 투자증권의 이성훈 과장은 보합권을 예상하면서 현대제철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은 아까 말씀을 하셨죠. 하락장 예상하면서 2차전지 관련주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AJ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는 상승장 예상하면서 반도체주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투자그룹의 김민재 팀장 상승장 예상하면서 KH바트에 관심주로 꼽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전경제연구소의 김태성 팀장은 상승장 역시 예상을 하면서 HFR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KTB 투자증권의 이성훈 과장과 함께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훈 과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투자 전략 준비를 해야 될까요? 네, 우선 오늘 이번 주 같은 경우 오늘도 그렇고 답답한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원래 이제 지난주에 외국인이 1조 3,300억 이상의 순매수를 기록하면서 이 외국인들의 순매수는 반갑지만은 지금 현재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승 모멘텀이 굉장히 좀 부족한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3분기 실적도 많이 끝난 상태에서 이제 뭐 4분기나 이 추정치가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우선 지금 현재는 이번 주에 이 금통이 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도 있고 이 의사록 발표도 있는 상황에서 이 내용들이 주식시장에는 뭐 긍정적인 내용이다라고 좀 볼 수는 없겠죠. 뭐 뉴스에서도 많이 나와주는 얘기지만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 같은 경우가 뭐 크게 급락 이런 것도 아니고요. 지금은 이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어떤 모멘텀을 찾기가 굉장히 좀 힘들고 뭐 지난주까지 본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어떻게 보면 NFT, 여러 가지 메타버스 같은 이런 쪽으로만 계속 유동성이 좀 몰리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도 이 어떤 그 정상적인 시장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미국 시장이 떨어졌을 때 소외됐었고, 떨어졌을 때는 이 동조원 현상이 일어나는 부분이 어떤 그 이런
그 상황만 본다고 하더라도 시장 지금 정상적으로 잘 그 정상적인 시장은 아니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장대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좀 반등 구간을 찾을 때는 어떤 강한 매도세가 대형주 위주로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이 대형주, 특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큰 이 대형주 그리고 이 실적 대비해서 주가 많이 오르지 않았었던 이 저평가 종목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러기 때문에 뭐 반도체, 뭐 자동차, 철강, 우리나라 대표 어떤 수출주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가져야 된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우선 영원한 어떤 주가 주식은 없습니다. 뭐 종목들이 올랐을 때는 당연히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나오는 부분이고 주가 떨어졌을 때는 싸게 사겠다라는 그런 심리도 강하기 때문에 이런 정상적인 시장이었을 때 분명히 이런 부분이 상충되지 않을까라고 판단되면서 그런 시장을 대비했을 때는 대형주 위주로 좀 관심을 갖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예, 금통위의 이번 주 회의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반도체 관련주 주목할 필요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관심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준비하셨습니까? 네, 제가 그 대형주를 좀 관심있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현대제철, 지난주에 이어서 현대제철은 좀 관심있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선 현대차, 뭐 기아차의 이 같은 그룹 계열사로의 물량에 대한 우려감이 좀 주가에 그전에 작용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됐죠. 이 현대차와 기아차의 해외 공장 쪽에서의 이 인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가격에 대한 이 차 강판에 대한 가격 인상에서 어느 정도 마무리 시점으로 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이제 4분기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은 전체 판매량 같은 경우에는 498만 톤으로 예년 수준으로 좀 회복을 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역시 뭐 판대류의 가격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이 어떤 이 차 강판이나 완성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가격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진에 대한 그 스프레드에 의한 마진 부분은 일정 수준 유지를 하고 또 상승까지도 기대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뭐 미국도 인프라 법안에 대한 부분이 통과가 되고 우리나라도 SOC에 대한 그 투자 부분이 내년 대선을 기점으로 그 전에 계속 얘기 나올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건설 투자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이 현대제철의 이 봉영강이나 이 냉강 그 강판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증권사 같은 경우도 목표 주가는 최대 7만 8천 원까지 그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 7만 원 후반대라는 부분이 지금 현재 가격보다 괴리가 크다라고 느낄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PBR이 0.3배에 불과합니다. 이 7만 원대라는 부분은 PBR을 0.5배 이상을 줬을 때 나오는 그 목표 주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제철의 지금 현재 가격에서의 충분히 저가 매수 관점에서 들어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이 말씀드렸던 반도체 쇼티지에 의한 완성차 업체들의 생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단언할 수 없지만은 과도한 우려감이 분명히 주가에 반영됐다고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대제철에 대한 그 관심은 좀 계속 가져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실적 호전이 기대되는 현대제철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현재가로 매수가 충분히 가능하고 목표가 7만 8천 원 정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